안녕하십니까. 조효수박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자, 제품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에어쿨러입니다. 에어쿨러 울트라라고, 제목은 그렇고, 퍼스널 스페이스 쿨러인데, 개인용 책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사무실 같은 데서 책상 위에다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집에서, 가정에서 침대 옆에다 놔둔다든가, 뭐, 거실 같은 데 놔두셔도 되고, 크기가 되게 아담합니다. 아담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실제 크기입니다. 제 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정도고 이제 쿨러인데 얘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니까 선풍기하고는 이제 다르게 그러니까 그 냉풍기니까 안에 여기도 물을 넣는 자리가 있습니다. 물을 넣게 돼 있어요. 물을 넣고 이렇게 물을 넣습니다. 물을 넣고 닫아주고 자 그리고 전원은 요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은 자 USB입니다. USB 단자가 여기 있어요. 우리 이제 12V겠죠. 아답터, 그러니까 USB 아답터를 써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얘를 사용하죠. 이렇게 꺾고 자 이쪽 부분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거 집에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 아답터 형태로 USB 이제 꽂아서 자 이제 전원을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물도 넣었으니까 자 이제 여기 버튼을 보십시오. 버튼이 상단은 버튼은 요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자요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자 요쪽을 누르면은 이건 조명 색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조명이,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명이 이렇게 바뀝니다. 컬러가, 블루. 이거는 그린이네요, 그린. 자, 레드, 블루. 블루가 시원할 것 같습니다. 블루로 놓고.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버튼인데, 가운데 이게 이제 전원 버튼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파란불이 한개 들어왔고, 두개 들어오고, 세개 들어오면 강이 됩니다, 강. 상당히 강합니다, 바람이. 그리고, 이 블루가 들어와 있을 때는 이 물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물도 같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완전히 꺼지고 다시 자, 이 상태 이제는 화이트가 되어있습니다. 화이트가 되면은 물은 안 나오고 선풍기 기능만 있는 겁니다. 선풍기 기능. 예. 자, 그것도 3단으로 조절은 가능해요. 가능하고 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쪽 부분이 바람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흡입구가 되지 않습니까? 흡입구 이 부분은 당연히 가려지면 안 되겠죠. 가려지면 안 되고 여기가 만약에 가려진다면은 당연히 열받는 그런 일이 좀 생기겠죠. 상당히 아담하죠. 네. 거기도 되게 앙증맞아요. 앙증맞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방향도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저 우리 그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우리 송풍구 부분을 이렇게 조정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뭐 일반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그리고 그뭐 침실이라든가 아이들 공부방 공부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속도 조절도 되니까 얘가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냉풍기 형태로 그러니까 물이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면은 그런 이제 속도 조절도 가능하겠죠. 자,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박스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컬러는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무게는 한 1kg 정도. 1kg 가볍습니다. 가볍고 물이 들어갔을 때는 한 1kg 정도가 되고 이제 물이 이제 거의 없을 때는 0.8 0.8kg 정도 되네요. 그죠? 그리고 LED 라이트가 있고, LED 라이트는 아까 그 조명 있잖아요. 조명 색깔의 변화 줄 수가 있다는 거고. 상당히 작지만 되게 시원합니다. 지금 벌써 5월 이제 곧 이제 중순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상당히 더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한 며칠 전부터 되게 더워졌습니다. 지난주부터 더워져가지고. 지금 이제, 뭐,
급하게 이제 에어컨을 오늘도 저니까 에어컨이 필요할 정도로 날씨가 더웠어요. 더웠고 그럼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 이제 냉방 시설 결국에는 찾게 되겠죠. 근데 미리미리 이런 거 하나 준비해 두시면은 내 책상 위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안정됐어요. 크게 그러니까 이게 사각으로 됐다라는 게 요게 그러니까 흔들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흔들림이 없고 되게 이제 딱 이렇게 고정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뭐 사실상 뭐 책상에 놔뒀다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이렇게 툭툭 건드려서 넘어진다든가 그러면은 상당히 안 좋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됩니다.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되어 있고. 자, 버튼을 제가 한번 다시 꺼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완전히 꺼진 겁니다. 꺼진 거. 다시 버튼을 누르면. 일단, 이제 블루 컬러가 이제 왔다라는 거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블루 컬러가 된다라는 거는 저희 보시면은 2단, 3단, 그러니까 물도 같이, 그러니까 냉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누르면은 이제는 완전히 꺼지고, 동영상에 이 바람을 느끼게 해줄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야외에서 캠핑 갔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차량에 USB 잭다 있으니까 요즘에 충전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전부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연결해서 소리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에어쿨러 울트라. 자, 퍼스널 스페이스 쿨러. 개인용, 그러니까 냉풍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인용 냉풍기가 되겠네요. 자, 이상이었습니다.